없는 말을 여건으로 놓는 전말이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쓸모없는 구절을 모아 엮어놓은 천편의 시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시다. 쓸모없는 구절로 이루어진 백편의 시를 읽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것이다. 전쟁터에서 싸워 500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은 사람의 승리는 그 누구도 꺾어 물리칠 수 없다. 마계 신도 악마도 또한 세상을 창조한 최고신이라 할지라도 100년 동안 다달이 1000번씩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단 한 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숲속에서 100년 동안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단 한 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1년 내내 희생을 바쳐 제사 지내도 그 공덕은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사분에 이제도 미치지 못한다. 항상 남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건강과 장수 이 네 가지 복이 더욱 자란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마음의 고요를 지니고 덕행을 쌓으면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어리석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지혜롭고 마음의 고요를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다면 다지런히 노력하며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삶과 죽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절대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면 그 같은 길을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세상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쓸모 없는 말을 여건으로 놓는 첫마디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쓸모없는 구절을 모아 엮어놓은 천편의 시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시다. 쓸모없는 구절로 이루어진 백편의 시를 읽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것이다. 전쟁터에서 싸워 500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은 사람의 승리는 그 누구도 꺾고 물리칠 수 없다. 엄마 계신도 엄마도 또한 세상을 창조한 최고신이라 할지라도 100년 동안 다달이 1000번씩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단한 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숲속에서 100년 동안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단한 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1년 내내 희생을 바쳐 제사 지내도 그 공덕은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사분에 이제도 미치지 못한다. 항상 남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건강과 장수 이 네 가지 복이 더욱 자란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마음의 고요를 지니고 덕행을 쌓으면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어리석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지혜롭고 마음의 고요를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노력하며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삶과 죽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절대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면 그 같은 길을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세상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쓸모 없는 말을 여건으로 놓는 첫마디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쓸모없는 구절을 모아 엮어놓은 천편의 시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시다. 쓸모없는 구절로 이루어진 백편의 시를 읽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것이다. 전쟁터에서 싸워 500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은 사람의 승리는 그 누구도 꺾어 물리칠 수 없다. 마계신도 악마도 또한 세상을 창조한 최고신이라 할지라도 백년 동안 다달이 천번씩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탄한 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숲속에서 백년 동안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탄한 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1년 내내 희생을 바쳐 제사 지내도 그 공덕은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서분에 이제도 미치지 못한다. 항상 남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건강과 장수 이 네 가지 복이 더욱 자란다.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마음의 고요를 지니고 덕행을 쌓으면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어리석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지혜롭고 마음의 고요를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다면 다지런히 노력하며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상과 죽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절대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면 그 같은 길을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최상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